대만이 KF-21을 따라잡겠다며 시작한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전투기 개발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도 실제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침공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대만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의 공군 전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질적으로는 중국에 앞섰지만 90년대부터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지금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도 대만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대만은 과거에 경국호를 자체 개발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국호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의 전투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항공기 개발 기술에서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던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KF-21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성능을 더욱 개량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만은 부러움을 넘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KF-21은 미래 대한민국이 개발할 6세대기의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항공기술 성장을 지켜보던 대만은 경국호도 개발한 자신들이 한국이 성공한 것을 못하겠냐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을 우습게 보고 따라하려던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실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체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은 전투기 엔진을 포함한 95% 이상의 부품 국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대만의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술력에 한계를 느끼고 자체 개발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만이 추진했던 ADF 차세대 방공전투기 개발 계획은 중단이 됐으며 대만이 기존에 계획했던 경국호 전투기의 개량이나 해외 전투기 도입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엔진 자체 개발인데요. 대만의 중상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베가 프로젝트라는 코드명 아래 항공기 엔진의 첨단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총 17억 1천만 대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베가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단계는 5년 동안 진행됐고 2단계는 2029년까지 계획되었으나 여러 난관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베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만 항공기 엔진 기술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전투기 엔진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F124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형 F124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등 엔진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베가 프로젝트 1단계에서 엔젤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타 24개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한된 국방 예산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베가 프로젝트의 2단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지만 대만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대만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경국호를 개발하기 위해 나섰고 미국 방산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엔진과 항전 장비를 확보해 경국호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추후에 다른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엔진 자체 개발이 핵심이라 판단하고 미국의 하니웰과 협력하여 F124 엔진을 개발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대만은 더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막대한 예산과 기술의 벽에 막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된 것은 뼈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 그리고 경구호인데요. 경구호는 1989년 첫 배치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며 개량해왔지만 기술적 개념이 현대공중전에는 맞지 않아서 대체 기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대만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이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대만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만과 미국의 방위산업 포럼에서 대만 국영방산업체인 한샹항공의 후카이용 회장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엔진, 항전 장비, 제어 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과의 마찰을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겁도 없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KF-21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물량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무기의 물량은 아직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대에 뒤처진 무기 체계라도 막대한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최신 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경우 인해 전술을 넘어 이제는 대량의 무기를 앞세우는 기해 전술까지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의 성능 자체는 나치 독일이 뛰어났지만 미국의 엄청난 군수물자 생산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KF-21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KF-21은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보다 성능은 부족할지 몰라도 긴 시간의 정비가 필요한 F-35와 달리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90%대로 유지할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군력으로는 감히 대항할 상대가 없는 미국마저도 신형 4.5세대 전투기 MRX를 개발하려는 것을 보면 5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하는 것이 더 높은 가성비와 전투 효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기해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을 탑재하면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KF-21은 한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전투기입니다. 대만 역시 KF-21의 이러한 효용성을 파악하고 대한민국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으니까 자신들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개발에 참여했던 국내 주요 관계자가 이런 분석을 한 것인데요. 해당 전문가는 대만은 해외에서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렵고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계획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이미 과거에 경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투기 개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을 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예견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예산 책정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개발에 8조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요.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불과 1조 원의 예산으로 KF-21과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한 대만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만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GCAP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CAP 사업은 2020년대 후반에 시제기 양산 단계로 접어들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서 일본이 완성한 전투기를 대만이 공동으로 개발해 도입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규모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대만의 참여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대만 TSMC와 협력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전투기 사업 참여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대만이 이제 와서 KF-21의 개발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를 따먹는데 실패한 여우가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했다는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대만은 한국이 KF-21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자신들이 일본을 활용해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무슨 일에 도전하여 성공하면 그 분야를 만만히 생각하고 별 생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금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 실패가 딱 그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6월 3일 KF-21 라이벌 영상입니다.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는 매력 없다. 아무리 하차감 끝내주는 슈퍼카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주말 하루 이틀만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할 텐데요. 흔히들 이런 사람을 카푸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는 놀랍게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력 측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를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5-6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에 비유한 사람은 미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찰스 브라운 대장입니다. 사실상 미군 내 권력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전 세계가 도대체 왜 KF-21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 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착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급이 고작입니다. AIM-120D 암남대지 제이담 4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12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비용이 약 $85,000에 육박합니다. 한 시간에 1억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6,000로 하나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항공 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비용은 약 2,900만원, F-18 슈퍼호넷은 약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 세계 방산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세대기의 장점이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V는 프레덴히튼이 F-100PW2이고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 G-129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9,000파운드의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 추중비는 1.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이를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이를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V의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9,500
2,500파운드의 GF10129 애프터버너 터보팬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호 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후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라팔의 경우 스네크마 M80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7,000파운드로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보편적인 라팔 비용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라팔이 방산시장에서 외면받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 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중 FBW, LE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듬각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와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V가 미국, 라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 AM-39 액조새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처럼 전투기와 전투기 무장을 모두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면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대지 대함 전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뿐인데요. 그 외의 나라의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정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 산업의 맥락에서 방위 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의 구매 조건의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